안녕하세요. 엑스포 기반의 리액트 네이티브 튜토리얼을 주제로 다룰 이예지입니다. 본 영상은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 리액트 네이티브를 보다 쉽고 편하게 개발하고 비대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플랫폼인 엑스포로 환경을 구축하여 실습해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실습을 위해서는 Node.js와 Python 2, JDK, Android Studio, VS Code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 환경도 함께 설치하여 구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분야 중 앱 개발에 관심이 많은 학우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플러터, 자바, 스위프트 등의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크로스 플랫폼인 리액트 네이티브를 통해 개발한다면 안드로이드, iOS 모두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개하고 싶었고 리액트 기반의 문법이기 때문에 배우기도 쉬워서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이전에 리액트 네이티브를 다루는 영상에서는 Xcode를 통해 iOS 어플을 개발하는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윈도우 환경의 학우들은 따라 수행해보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그렇기에 이번에는 윈도우 환경에서 안드로이드 어플을 개발하는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플랫폼인 Xpo를 통해서 더 쉬운 개발 환경 구축과 빌드하는 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액트 네이티브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2015년 3월에 페이스북에 의해 공개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리액트 기본 문법에 iOS와 안드로이드 모두 동작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이 리액트 네이티브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왜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장점에 있습니다. 우선 리액트 네이티브는 이름에서 볼 수 있다시피 리액트 기반의 문법이기 때문에 리액트에 익숙하다면 자바스크립트만 안다면 익히기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OS, 안드로이드 두 환경의 어플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으며 작성된 컴포넌트를 재사용한다는 면에서 코드 생산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코드에 따라 알맞은 네이티브 엘리먼트로 전환하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에 비해 큰 성능 저하가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엑스포는 무엇일까요? 엑스포는 리액트 네이티브로 쉽게 개발하고 빌드, 배포하도록 도와주는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여러 가지 설정을 도와주기 때문에 개발 환경 구축도 수월합니다. 엑스포를 사용하는 이유는 쉬운 개발 환경 구축, 빌드, 그리고 배포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 말고도 더 있습니다. Xcode와 Android Studio 없이도 폰 기기와 Xpo 어플만 있다면 테스트가 바로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React Native 웹도 지원하기 때문에 어플과 웹 모두 개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Xpo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Xpo를 벗어나는 Eject나 웹뷰를 고려해야 합니다. 리액트 네이티브와 엑스포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제 한번 함께 개발 환경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구축해야 할 것은 노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노드를 설치하면 노드 패키지 매니저인 npm도 함께 설치되는데 npm을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개발자들이 만든 패키지를 설치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노드.j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환경에 맞는 버전을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명령 프롬프트에 노드 버전을 확인함으로써 노드가 잘 설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이썬2입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는 빌드할 때 파이썬이 필요합니다. 현재 파이썬은 3버전이 제공하고 있지만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파이썬2를 사용하기 때문에 2버전을 설치해야 합니다. 파이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2 버전의 가장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다운받은 버전이 있지만 다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명령 프롬프트로 버전 확인을 통해서 잘 설치되었는지 확인을 하면 찾을 수 없다는 문구를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 변수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다음과 같이 환경 변수를 설정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잘 설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JDK를 설치해야 합니다. JDK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맞는 환경의 버전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JDK 역시 파이썬처럼 환경 변수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환경 변수를 설정한 뒤에 명령 프롬프트에 버전 확인함으로써 잘 설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입니다. 안드로이드 시뮬레이터인 에뮬레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역시 환경 변수를 설정해 줘야 합니다. 이제 에뮬레이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삼각형 버튼을 누르면 에뮬레이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에디터인 VS 코드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VS 코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엑스포를 설치해 볼 것인데, 노드 패키지 관리자인 npm을 이용해서 엑스포 클리를 설치할 것입니다. 명령 프롬프트에 npm install global export cli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엑스포를 모두 설치하였다면, 이제는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실행해 볼 것입니다. 원하는 위치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한 후에 엑스포 이닛 프로젝트 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프로젝트가 생성되는데, cd 명령어를 통해서 해당 프로젝트에 이동하여서 npm start를 입력하시면 생성된 프로젝트가 실행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 거기서 로컬호스트로 된 주소를 브라우저에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Run on Android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에뮬레이터에 엑스포를 까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화면이 잘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소스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폴더에서 민경 프롬프트를 실행한 뒤에 코드 점을 입력하시면 VS 코드가 나오고 해당 프로젝트 폴더에 대한 코드들이 나옵니다. VS 코드 상에서 디렉토리를 볼수 있는데 리액트 네이티브의 프로젝트 파일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프로젝트 폴더가 있고 그 안에 어셋, 소스, 앱.js, 패키지 JSON 이렇게 있습니다. 어셋 폴더는 이미지 등의 저장 폴더로 역할을 하고 소스는 소스 코드 폴더입니다. 앱.js는 메인 화면을 나타내는 화면이고 패키지 JSON은 리액트 네이티브 관련한 라이브러리 요정 관리를 해주는 파일입니다. 저희는 코드 관리가 쉽도록 소스 코드 폴더 안에 앱.js 파일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파일들을 보시면 자바스크립트이지만 아닌 것 같은 코드들을 볼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JSX 문법입니다. 리액트와 마찬가지로 리액트 네이티브는 JSX 문법을 사용합니다. JSX는 자바스크립트에 XML을 추가하여 확장한 문법입니다. 프로그램이 실행하기 전에 바벨을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 형태의 코드로 변환되는 방식입니다. 자바스크립트와 HTML을 동시에 작성 가능하도록 해서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JSX에는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반드시 부모 요소 하나가 감싸는 형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JSS 안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려면 괄호로 코드를 감싸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의 정보들은 React.j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식 문서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JSX 문법을 가지고 앱.js 메인 화면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폴더 안에 앱 JS를 만들었으니 밖에 있는 앱 JS에서는 소스 폴더 안에 있는 앱 JS가 실행되도록 코드를 추가할 것입니다. 작성한 코드를 저장하고 에뮬레이터에 실행해 보았을 때 My First React Native App 수정한 코드가 반영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문구를 바꿔볼까요? Hi, React Native. I'm 예지로 바꿔보겠습니다. 코드를 수정하고 저장하자마자 에뮬레이터 상에서 앱 내에 문구가 바로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코드를 수정한 뒤에 따로 컴파일을 하지 않아도 바로 수정된 부분이 반영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액트 네이티브의 또 다른 하나의 장점입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는 컴포넌트 재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내장 컴포넌트로는 뷰, 텍스트, 버튼 등이 있는데 이 컴포넌트들을 커스텀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버튼을 커스텀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My Button이라는 버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조금 더 눈에 들어오도록 스타일을 바꿔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버튼이 생성되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 버튼 눌렀을 때 알러트 기능도 동작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메인 화면을 꾸며봄으로써 리액트 네이티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만든 어플을 빌드해 볼 차례입니다. 빌드하기 전에 app.json이라는 파일을 수정할 것인데, 이 파일은 프로젝트의 다양한 정보를 관리하는 파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콘이나 어플 이름, 버전 등의 여러 설정 정보들을 관리하는 파일입니다. 저희는 간단한 정보를 빌드하기 전에 app.json에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환경에서의 앱 빌드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터미널에 엑스포 빌드 안드로이드라는 명령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엑스포 계정이 필요한데 저는 계정이 있으므로 로그인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생성하시면 됩니다. 빌드할 때는 대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빌드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에 주소가 터미널에 나오는데 그 주소로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자신이 빌드한 프로젝트의 목록을 볼수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눌러 들어가면 빌드가 완료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형식은 APK 파일입니다. 다운받은 APK 파일을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하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빌드된 어플이 에뮬레이터에 설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엑스포와 리액트 네이티브로 간단하게 어플을 만들어보고 빌드까지 해보는 과정을 해보았습니다. 복습하시면서 여러 기능을 응용해 보셨으면 하고,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